됐어, 됐어. 아, 스탠더 좋았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송호. 손 모았어, 손 모았어, 손 모았어. 흥정나보단 낫네요. 이게 스타킹을 진행하다 보면 나 진짜 감동받아가지고 참 무궁무진한 것들 계속해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저 스타킹 프로그램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 5살 때부터인가 인생의 반 이상을 인생의 반 이상을 그러면 진짜 시작할 때부터 예 사실은 깨국시 증자인데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 네. 근데 언제쯤 내가 스타킹을 하면 나가야겠구나라고 느낌적으로 옵니까 사인이? 네 언제요? 몇 살 때부터 내가 스타킹 하면 나가야겠구나 이런 게 10살 때부터 왔죠 10살 때부터 그럼 작년부터 와. 이제 스타킹 하면 나가겠구나 나 정도 실력이면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오늘이지 않습니까? 네. 와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 그냥 좋아요. 이제 고향 순천에서 꼬마 가수왕으로 통하는데 그럼 주로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편찬신 할머니 할아버지 응원하러 요양원도 가고 시장도 가고요. 순천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행사는 꼭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순천의 마스코트죠. 이번에 순천만 갈대 축제도 많이 놀러 갈 건데요. 많이 놀러 오세요. 많이 놀러 오세요.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봐도 귀여운데. 성우의 부모님은 너무 이쁘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네, 아들. 네. 네. 아버님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버님.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 성우를 41살에 늦둥이로 낳았어요. 제가 그냥 트로트를 좋아해서 듣다 보니까 성우가 5살 때부터 노홍기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더라고요. 한두 번 들으면 바로 저 포인트를 캐치하고요. 레슨도 받지 않았는데 대단합니다. 아니 그 순천에서 인기가 굉장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어르신들 칠순잔치나 네. 동네 행사에는 송호가 빠지면 신이 안 난대요. 너무 예쁘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MSG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 그 맛을 살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송호가 이제 일도 많아지고 이제 행사도 많이 가잖아요. 그럼 송호 미안한데 저기 수입도 좀 많아졌죠? 어때요? 아버님이 저 답변 해주셔야죠. 송호 행사는 무료 행사입니다. 정말? 돈을 벌라고 하기보다는 무료 봉사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특합니다. 네. 예. 지금 보고 있는 거 뭡니까? 제 손에는요, 송호 군이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가수입니다. 아버님이 저 이 CD는 뭡니까? 송호가 트로트를 워낙 좋아해서 제가 기념으로 앨범을 내드렸습니다. 속에 사인까지 이렇게 송호가 해서 빨간머리 호가 메인곡이에요? 예, 타이틀곡이 빨간머리 호로 지 특징을 살려서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이게 빨간머리 지금 하고 있어서 저 자비를 한 500장 정도 찍었는데 몇 장 정도 판매됐어요? 저 쫄딱 망했습니다. 아유 이제는 뭐 DJ 다 나가겠네.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뭐야 저기 SBS 인기가요 MC 두 분 있잖아. 가서 빨리 CD 홍보하고 그래 다음 주에 사인 되겠어. 사인 CD 감사합니다. 그래도 300장 남아요. 진짜 그래도 300장 남는데 마음이 아프다. 이거 나눠줘도 300장 남아요. 다 나눠줘도 300장 남는데요. 송호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미래,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과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돼서 부모님 노후 책임지고 싶어요. 정식적으로 홍진영 누나랑 듀엣도 해보고 싶어요. 이야. 저희가 이거 받았으니까 네. 인기가요 버전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데뷔 무대를 했어요. 그래서 인조로 나오세요. 예, 예. 나오셔서 직접. 자, 3, 2, 1, 큐! 자, 다음 무대는 2013년 하반기 대한민국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예비스타의 무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빨간 머리 헤어스타일이 너무 매력적이죠? 네, 빨리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푸! 파이팅! 자, 모두 손 모으면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